아, 그래요? 아, 그런 말씀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요. 저희가 새우도 춤추게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정말 서울시 교육이 어떤가를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사년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4년 동안 임기를 이렇게 4년 임기를 마친 최초의 직선 서울교육감인 셈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이렇게 낙마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임기를 다 놓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서울 시민들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 우리 서울 교육 가족들이 정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급변하고 하는 데 대한 트라우마와 우려 같은 것도 있어서 저는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서울 교육의 안정성에 좀 기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원래 이제 어떤 혁신 교육, 교육 혁신의 중심이 많이 경기도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울이 혁신 교육의 중심이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을 혁신하는데 서울 교육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 저희가 혁신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60, 70년대 이후에 우리가 정말 후진국이었을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을 때의 어떤 낡은 교육 패러다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낡은 교육들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아이들을 성적으로 막줄 세우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뉴욕에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들은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딱 성적으로 비교를 딱 해요. 심지어는 이제 뭐 그런 학교는 요즘은 공립학교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경시대 하는데 참여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막 손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려고 한 학생 내가 5등급이 왜 손들어 이 새끼. 이렇게 하는데도 아주 일부지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뿌리 깊게 아이들 하나하나가 갖는 다양한 잠재력을 주목하고 그 아이가 갖는 잠재력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성장시켜 가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너는 열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어떤 줄세우기식 교육들이 후진국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선진국형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저기 그래서 써져 있네. 모두가 행복한 아, 혁신 예. 미래 교육.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그런 큰 흐름을 뭐 어쨌든 지난 4년간 줄기차게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건 그동안에 그가 얼만큼 또 공약을 지켰는가, 예. 또 얼만큼, 그게 결론은 얼만큼 노력했는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감님은 굉장히 공약이 뭐 98%라고 아, 그랬어요. 깜짝 네. 놀랐는데 너무나 잘하신 것은 당연한 거고, 아쉬운 점. 그래서 그 2%는 어떤 아쉬움인가요? 예, 뭐 요즘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공약 실현 감시 운동 같은 게 있어서 선출직 그 분들이 많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다들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다가 보면 제가 공약은 했지만 제 권한이 아니어서 못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사고 폐지 같은 거. 근데 아니면 또 공약이라고 냈지만 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 이건 조금 안 하는 게더 바람직하다는 것도 있지 않나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폐지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자사고 한두개 정도는 일반고로 전환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사고 폐지라는 큰 공약은 제가 실현을 못했고 단지 자사고 폐지를 위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됐을 정도니까 그런 전 사회적 관심
을 만드는 데 대통령 공약까지 만들 때 제가 큰 기여를 한 어떤 지점이 있고 이제 부족한 점은 제가 방금도 지금 에너지 수호 천사단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같이 잠깐 네. 토론을 하고 좀, 같이 왔는데 불감님 거랑 공유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아마 공유 같이 하면 네. 아, 공유 같이 하면 좋은데 그건 시스템이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 그리고 뭐 에너지 생태교육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냥 기본만 하고 제가 좀 적극적으로 저도 요즘 뭐 플라스틱 대란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걸 해야 되는데 조금 못한 그런 부족한 점들이 좀 있고요. 감님이 거기까지는 하기에는 좀 예. 뭐 제가 사실은 공약은 안 했지만 네. 한 것 중에 제 스스로 야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것을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네, 소개해드리면 네. 하나는 제가 그 동물 사랑, 생명 존중 초등학교 교재를 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예, 반려동물 천만 시대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네. 아이들이 동물과 친구로서 살아가는. 그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 넘는 시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이제 곧 3, 4학년 만들고 5, 6학년 만들 겁니다. 네. 중학교까지 이렇게 가는데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잘하신 것 같네요. 네. 저도 들어봐도요. 네. 또 하나 제가 이건 제가 교육 한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행복하셔요. 말씀해주셔서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협력 네. 종합예술입니다. 협력해서 하는 종합예술인데 그게 뭐냐면은 중학교 학생들이 학급 단위로 연극, 뮤지컬, 영화 연극, 뮤지컬, 영화 중에 하나를 학급 단위로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빠지는 사람도 없고 누구는 시나리오 쓰고 누구는 주연 배우하고 누구는 조명하고 그래서 올해 한 83% 합니다. 내년에는 100% 학생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중학생이라면 한 번쯤 네. 그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체험이에요. 뭐, 체험, 예? 체험, 도실 체험. 그러니까 자기가 연극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연극을 네.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 많은 학교에서 그 학기 말에는 이렇게 이제 공연대회 같은 걸 네. 하는 거죠. 연극대회, 네. 연극 발표대회 같은 걸 네. 하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물론 우리 아이들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도 있지만 협동해서 협력적 어떤 인성 같은 것, 협력적 마인드 같은 것들을 친구를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기는 게 아니라 네. 같이 하는 네. 그런 심성 이게 학교 폭력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걸 조금 이렇게 좀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확대하고 네. 정말 프랑스 파리에도 제가 네. 가서 네. 한번 자랑해보려고 그러고 예, 있습니다. 정말 좀 더 확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고마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우리 전 국민에게 아니면 서울시 시민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예. 아, 저는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실은 제가 뭐 기소돼 가지고 2년 동안 네. 그 고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시민들이 지켜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기 4년을 정말 마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거의 교육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뭐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거 제가 좀 선두에 나서서 중단시켰고요. 또 사실 정유라 사건 있잖아요. 네, 네. 네, 저기 최순실 정유라 네. 사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유라가 청담고에 네, 그 당시 이제 교육농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학사농단. 그래서 사실은 정유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교육적 그 어떤 응징이라고 네, 할까 네. 책임을 묻는 것을 저희가 네, 했습니다. 네. 정유라의
고등학교 학력을 사실 취소했습니다. 네. 그 당시 아마 뭐 굉장히 가슴이 그래도 좀 뻥 뚫린 느낌을 국민들이 가졌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대에서 또 이대 그 입학 취소하는 것하고도 다 좀 그 미리 대한민국 저희를 좀 있게 해주셨었습니다. 예예 저희가 좀 나름 네, 그런 네.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 하시는군요. 저는 감님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미세먼지 때문에 어떡하지 제가 이러고 있는데 감님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좀 예예예 예. 아니 이것도 뻥 뚫리게 좀 뭐 아니 저희는 뭐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주무기관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뻥 뚫리기는 그렇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뭐 작은 거지만.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 정말 이거 보는 환경부 장관님 혹시 보시면 저는 공공기관은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발표되면 저는 차 없는 날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서울교육청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도적으로 원래는 2부제를 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나쁨이 심하면은 2부제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짝홀수 가리지 않고 차라 못 갖고 나와요. 아, 그날은 아예. 네, 저도 전철 타고 옵니다. 아, 네. 예, 저 건강에도 좋고요. 네. 저는 그 정도 좀 과감하게 해야 네. 그리고 차량 배기가스 줄일 네. 것도 과감하게 저는 네. 막 해야 돼 금지하고 네. 해야 된다고 네. 봐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좀 과감한 대책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다른 주무부서가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 미세먼지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피해를 덜 보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저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 요령, 뭐 야외 수업을 어떻게 자제하냐라든가 네. 이런 네.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좀 긴급하게 우리 어떤 건강 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초 특수학교, 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올해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청정기를 다 넣습니다. 렌탈 형식으로. 바로 이렇게 넣기로 저희가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이렇게 해서 긴급할 결정했을 때 굉장히 네. 막 아쉬워하는 곳이 있었어요. 아 어디가요? 어린이집. 아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로. 네. 예 어린이집이 약간 유치원 네. 막 이렇게 되니까 더 어린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예예예.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교육감님한테가 사정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제 유치원은 저희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서울시 관할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물론 장기적으로 통합이 네.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 관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예를 들면 이제 중고등학교도 그 어쨌든 좀 민감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내후년 내이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도 몇몇 교실이라도 청정기를 넣어서 네. 정 안 되면 보건실이라도 가게 네. 이런 정도 취약 학생들이 좀 이렇게 긴급 대피라도 할 수 있게 있는 거랑 없는 차이가 꽤 있다네요. 예, 뭐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하고 이제 신설에는 이렇게 뭐 패키지로 공기 정화 장치, 그다음 환기 시설까지를 신설에는 넣는데 네. 이제 오래된 시설들이 솔직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 점에서는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나 환경, 생태 이런 교육 속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성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교육도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어쨌든 좀 질문 드리고 싶었었는데 네. 이거는 너무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재선이. 아, 뭐. 그래도 또 감님도 내가 왜 이런 일에서 꼭 재선을 좀 도전을 하려고 한다 하시는 게 있지 않겠어요? 아, 예, 예, 예. 네. 아니 저는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후진국형 정말 낡은 교육을 선진국형 교육으로 바꾸는 그런 혁신 교육 정책들을. 저희가 지금은 교육감으로서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그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학교 개혁 운동, 네. 교육 개혁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참교육 운동으로도 표현되기도 네. 했고 네.
그다음에 혁신학교 같은 네. 걸로 표현되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세골교 운동 같은 걸 표현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안학교 운동으로도 표현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교육을 혁신하는 그런 과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청, 저희 서울교육청 수준에서 혁신교육 정책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굉장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 전환의 계기를 맡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전국적으로 정말 그 개혁해야 되는 단계로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후진국형 네. 줄 세우기 교육들을 네, 네. 이제 좀 완전히 넘어서는 네, 네. 이제 그런 그런 단계로 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걸 위해서 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교육의 좀 변화가 확실하게 있지 않아요? 예예예. 예, 예. 네, 요즘 젊은 우리 그 청년들 일자리도 굉장히 걱정이지만. 좀 생각이 좀 덜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가 네. 예를 들면 저출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저출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보내는 그 위기의 신호를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된다고 네, 봐요. 네, 왜 출산을 안 하겠어요? 아이들 키우기 때문에요.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는 집 문제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이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해결 못할 게 뭐 있냐. 단지 이제 과거 방식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방식으로 이렇게 부를 증축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 부를 증식시키는 네. 과거 패러다임이 막 경제에서 작동하고 있고 교육에서는 뭐 아이들을 막 줄 세우기 시키고 2등부터 꼴등까지는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1등만 이렇게 축해주는 그런 과거형 패러다임이 이렇게 막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진짜로 정말 항변의 표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교육계획의 필요성이 네. 대단히 절박하다. 네, 우리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 뭐 네. 그런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네. 꼭 그거는 실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등 교육도 저는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변화음은 없으십니까? 예, 예. 제가 그 취임 100일에 저는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네. 네. 이렇게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표현을 썼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부족하지만 뭐 에세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이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목을 좀 썼습니다. 좀 뭐 내용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써먹을 말인데. 예예. 예, 뭐 획일적 교육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그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원,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걸 저희가 개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차등 정책이다. 정의로운 역차별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 교육복지 같은 거 조금 더 지원하는 거, 어려운 학생들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로운 역차별 정책들을 여러 정책에서 구현하려고 저는 심지어는 뭐 좋은 시설도 어려운 지역에 더 좀 했으면 좋겠다. 감독님 그 책은 좀 또 널리 좀 이렇게 우리 소평으로 좀 쓰게요. 네. 예. 아이고 뭐 너무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하나 상징적인 건데 서울에 이 공립 그 특목고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국제고등학교 거기서는 그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저소득층 학생 일종의 역차별 쿼터 네. 우리 여성 쿼터를 여성 할당을 30%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저소득층 학생 쿼터를 50%로 이건 거의 획기적인 겁니다. 오, 그렇게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과감한 역사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쿼터를 50%로 할 수 있다면 이게 뭐 인류학교고 뭐 자사고이고 국제고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학교라면 저는 조금 다른 이상을 가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올해는 30% 그러니까 내년 40% 이런 식으로 학교 구성원들께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쨌든 다양한 저희가 노력을 그 역차별 정책들을 그 학교를 가면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환경재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처럼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말하자면 네, 예, 어려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12개 구청장님하고 환경재단하고 협력해서 이왕이면 이 학생들이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게 하자.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이죠. 3년 하면 1,080만 원입니다. 아예 그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정말 박수 한 번. 정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서약서를 하나 썼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공동체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이렇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다른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려운 학생에게 내가 다시 장학금으로 되돌리겠다. 그렇게 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순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쓰라고 하세요. 예, 그게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제 본급에서 좀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함께 힘써줬던 건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있어서 물론입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아니면 이제 감님과 함께 많이 수고하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마침 오늘 이렇게 참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내일 말하자면 예비 후보 그러니까 저희 그 이게 교육계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이 주도하는 경선을 하잖아요. 저희는 교육단체가 추진해서 경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뭐 이런 경선에 참여한 예가 없는데 제가 최초로 가보지 않은 길을 내는 의미에서 이렇게 경선에 합니다. 그래서 경선이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이제 그 참여해서 이렇게 경선 추진단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아무나 본인들이 참여하나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은 세 분이 나와 있는데 아무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걸 위해서 마침 내일 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제가 업무 준비가 됩니다. 일종의 사퇴같이 뭐 사퇴는 아닙니다만은 업무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 업무인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에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직 학교 여러 가지 행정일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제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평범한 말인데 대과 없이 뭐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대과 없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표현으로 사랑한다고 표현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데,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원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마음이 우리 서울시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 교육이 어쨌든 세계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